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. 그래서 그냥 하나에 이렇게 묻혀서 가도 어차피 얘도 움직일 거니까. 그러니까 우리가 뭐 테이프나 이런 걸 붙이지 않는 이상 얘네도 이렇게 비닐에 놓으면은 움직이면은 움직일 것 같아.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. 근데 앞쪽에 있는 거는 그냥 이제 뭐 컴퓨터나 뭐 노트북 이런 데 붙이는 그냥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스티커고,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데? 몸에다 몸하라고 씨.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. 사용 설명서 보면 부품이 뭐가 뭐 있다 이런 거 이렇게 딱 있는 구성품에 대한 내용, 그거를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에다가 조금 해놓으면 더 완성도 있지 않나. 여기 이제 스티커를 이렇게 뭐 이럴 때는 이렇게 쓰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보일 거고, 이거를 뗐을 때 사람들이 뭔가 여기 뭐 있네 하고 뒷면에 이런 이 점선에 대한 뭔가 연결점을 하나 지어주고, 여기에 뭐 어떻게 하면 스티커 붙일 수 있다 이런 거를. 하여튼 좀 간결하게. 본인도 더 간결해지세요. 나 오늘 좀 간결하지 않나? 간결이. 간결이. 와. 아니 근데 오늘 뭔가 잘 어울려. 약간 꾸안꾸 스타일이긴 한데. 이거 꾸안꾸야? 힘들 때. 힘줄 때 힘주고 힘뺄 때 힘 빼고. 닌 너무 힘들어 봤는데. 전 아재예요. 이걸 했을 때 초를 재고 뭐 5초 했을 때랑 뭐 그러니까 몇 초 이상 하면 이게 쪼그라드는 것까지 다 테스트를 해보고, 사람들한테 이걸 몇 초에 하라는 거를 좀 안정권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. 만약에 15초 했을 때 쪼그라들어, 그럼 14초 했을 때 쪼그라드는지 테스트 다 해보고 괜찮다라는 거 알아내야 되고, 그 다음에 몇초 이상 넘어가면 쪼그라든다를 알아내가지고 거기서부터 한 1초씩 줄여가지고 또 안정권을. 뭐 시키지? 떡볶이랑 좀 감자 시켰어요. 덥다 형이 에어컨 틀어야 될것 같아요.
샤워하고 싶지? 아니야, 바다 들어가고 싶어. 레이크, 레이크? 호수? 그냥 진짜 바다. 네이버 치면 나. 나랑 말하는 게 왜 이렇게 달라? 오히려 프로토타입 피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. 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. 만약 이벤트에서 오면은 스티커는 알아서 포장해서 주는 걸로 하세요. 한 번쯤 경험해보라고. 이게 왜 비싼 건지, 왜 이게 이런. 2번 이렇게 하는 거랑 2번 이렇게 어? 이게 그거 아니야, 윤이야? 유아인 내라는 것도 없는데 아니 이거 선물받았는데 나 준비한 거야 이게 그냥 다리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종이가 그냥 인식을 뽑아낸 그런 종이고 이거 아니 이거 보고 핸드폰이 뭐였지 뭔가 다음에 다 펼쳐줄까? 핸드폰 게임 안 써. 허공 중립 정도.
김강렬. 아 근데 아, 맞, 얘기 듣고 보니까 계속 뭐야? 아니 얘 표정이 닮았어. 네, 표정이.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그 표정 때문에 닮았어. 진짜 살게.